이게 왜 상인가요? 일단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모를 리는 없고,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래.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예각을 그린 다음에 얘가 알파가 되면 여기가 3이 되고 4가 되고 얘가 5가 되고 이런 거지. 근데 마침 알파가 예각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사인 알파는. 근데 베타는 실제로는 음수각인데 예각으로 그린 다음에 8분의 15. 좀 둔각비율이 나게. 베타는 이렇게 그리고 8이고 얘가 15. 17인데 계산을 하고 사인의 베타는 17분의 15. 코사인의 베타는 한 다음에 그 사사분면 각은 코사인은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겠지. 요것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 5분의 4. 코사인 베타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얘는 마이너스 17에 15. 85, 32에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럼 A 더하기 B는 98.